제가 코로나19 양성이라고요? 저는 이제 어떡하죠? 양성 시에는 검사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즉시 보고되며 관할 보건소를 통해 입원 치료 안내를 받게 됩니다. 신속하게 국가 지정 음압 격리 병실로 이동해 안전하게 격리된 후 최고의 의료진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실 거예요. 그리고 접촉자를 확인해 안전하게 격리하고 다녀간 곳들을 꼼꼼히 방역합니다. 건강하게 완치된 후 격리 해제 기준이 궁금해요. 증상이 모두 사라진 후 호흡기 검체를 통해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. 24시간 기준으로 2회를 실시하며 결과가 모두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를 결정하게 됩니다. 격리 해제 후에도 자가격리가 필요한가요? 입원 치료 후 격리 해제 시에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전선에서 이 순간에도 애쓰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과 보건소 및 평택시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와 응원을 보냅니다. 코로나19 예방이 최선입니다. 온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아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.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. 함께 이겨냅시다.